조선수 선처하면 차순위로 들어온 차가을 선수를 내보내자는 말씀이십니까? 그건 차 선수 입장에선 너무 일방적인 처사 같은데요. 그럼 허위 진술을 한 나머지 한 선수를 내보내는 거 어떻겠습니까? 그것도 일종의 무고니까요. 뭐 한 명을 제외한 전 선수들이 코치의 폭행은 없었다고 하니 뭐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. 뭐 혹시 지금이라도 진술을 번복할 선수 있습니까? 차 선수? 진술을 번복할 마음 있습니까? 아니요. 없습니다. 정말 없었습니까? 말하기 힘들면 네, 아니요로만 대답해도 됩니다. 오달성 코치한테 폭행당한 적 있습니까? 네. 우선아, 너 맞지?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? 난 아니니까. 너 아니면 나니? 딴 애들도 많잖아. 왜 나라고만 생각해? 오코치가 제일 많이 잡는 거. 팀 에이스니까. 그래서 오달성 돌아오는 거 막으려면 우리 다 같이 말하는 수밖에 없어. 그게 가능할 것 같아? 너부터도 침묵했잖아. 아무도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. 말해봤자 나만 찍히고 이 바닥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. 네가 말할 줄 몰랐어. 나 아니라고. 진술한 사람 찾아서 퇴출시킨다잖아. 우리가 먼저 애들 모아서. 애들 절대 말 안 해. 아니 못 해. 엄마들까지 다 사인했는데 옷코치 눈밖에 나면 실업 어디도 못 가는 애들한테 어떻게 말하라 그래. 여기 인생 거는 애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? 그럼 넌 괜한 오지랖 떨지 말고 가. 무단 이탈만 걸려도 너 바로 아웃이야. 번복할 기회를 줘도 반성할 기미가 없어요, 차 선수는. 이건 무고로라도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. 안 그렇습니까, 센터장님? 네. 그런 논리라면 이 차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폭행 진술을 한 선수는 다른 선수라서요? 다른 선수라면 누구? 그건 말할 수 없죠. 제보자는 철저한 신상보호가 원칙이니까.